얘는 평범. 오! 아마 몸을 경화시키는 애일걸? 파이터 방급이라고. 근데 그건 내 맘 아니야? 내 맘이지. 칼리파야. 아! 요즘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? 요즘 유행하는 포즈가 있어요. 다들 아실라나? 요즘 이거 좀 빠져있어. 오! 맞아! 갸루피스. 이거.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봤어요. 딥러닝 하다가 봤어요. 언제 했어? 사진 찍을 때.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피스. 아사피스. 공중파에서 쓰기 전에 빨리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손목 안 아프냐고 하니 손목 아파요. 왜 하는지 모르겠어. 근데 막상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? 손목 아파. 근데 여기가 운동하는 느낌. 온도네 멀티버스 5월 4일 되게 봉? 아니? 나보고 내일 영화 보고 올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? 라고 하니까 좋았어. 아스보나 갈까봐 큰일이야. 당분간 인터넷 못 봐. 어떻게 봐. 스포당 하면 어떡해. 구조 예매 가능한가? 안 되겠지. 하지 마. 하지 마! 보고 와서 스포 하면은 하루 못 들어올 줄 알아. 스포. 닥스2에 닥스 나옴. 닥스 3명 나오지 않나? 나 4명이야? 하지 마! 그거 아세요? 닥스 여자친구 나옴. 닥스 여자친구? 헤어졌잖아. 헤어진 지 오랜지 아니야? 언제 보러 왔어? 나는 어린이니까 어린이날? 볼 생각이 없었는데 안 되겠다. 나도 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야 될것 같아. 10시. 아 싫어. 보지 마. 보지 마. 푹 쉬고 와. 혼자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, 분명? 아, 내가 내 편집 영상만 안 했어도. 아, 와, 그러면 내가 먼저 보고 온다. 이래야 돼서 못 본대. 지금 닥스이에서 제일 궁금한 건 오이형이 웡이랑 호텔 캘리포니아 부르느냐 안 부르냐다. 호텔 캘리포니아가 뭐야? 노래야? 호텔 캘리포니아. 호텔 캘리포니아. 이왕 이렇게 된 거 눈색도 파란색 깔맞춤 어떠십니까? 그러면 너무 없어 보여. 너무 다 깔맞춤이면은 단조로워 색깔이. 다시 할게요. 뒤쪽으로 넘어가세요.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. 뭐가?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줄게. 잘 들어. 빠르게 보여준다. 오! 닉네임 지금부터 한번 정해볼게요. 와 헤어스타일 봐. 얼굴 이렇게 많이 정할 수 있나 봐요. 저는 귀여우니까 동그란 눈이랑 피부색. 와 얼굴 봐. 머리 봐. 와 너무 만두머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와 하하하 이거 완전 롱리 스타일이네. 깨깨깨. 와 덕수 형 얼굴 작아 보인다. 되게 쉐딩 같아. 와 악세사리 옷도 이렇게 많아요. 초록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파란색 캐릭터가 좋으니까 파란색으로 넘기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라고. 너 할래? 그 있잖아 2배속한 거 같아. 똑같이 하면 돼. 마스크를 썼는데 나한테 침 튀기는 거 같아. 뭐였더라? 선조 기억력. 자 지금부터 닉네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얼굴과 헤어스타일 먼저 결정할게요. 진짜? 얘도 약한 계좌식이야. 다른 학교 선배인데 약해가지고 빌런한테 찔려가지고 빌런이 얘 모습을 빌려서 그 모습으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? 신이 대충 알아서 하겠지. 뭐 그렇게 생겼어. 나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뭐지? 뭐 그냥 죽어. 평범. 친구는 왜? 올바이트랑 동급이? 왜냐하면은 뭐 둘이 친한거든. 이 할머니가 카메라 해주는 할머니. 얘는 평범. 오! 아마 몸을 경화시키는 애일걸? 올바이트랑 동급이라고. 근데 그건 내 맘 아니야? 내 맘이지. 칼리빠야지. 뭐? 아 뭐 또? 그냥 내 차이랑 체이가 다른 것 뿐이야. 클립다이제 크림슨 라이언. 아니 그러면 이 아이고 불만 있으면 올리세요. 티어를 안 올려? 안 올려? 티어로만 차에. 얘 참 멋있는 사나이야. 얘가 진짜 의리진이고 아주 멋지네요. 멋지네. 단단해지는 것 뿐인 우리 말파이트. 아니 얘 근데 되게 의리가 넘쳐. 멋있어. 그래서 의리밖에 없잖아. 나중에 막 단단해진다고. 우리는 올바이트가 더 많은 거 아니야? 몰라. 내 맘이야.
올마이트랑 비교를 해. 그럼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지. 나는 좀 젊었으면 좋겠어. 내가 좋아하는 티어표예요. 근데 하필이면은 최애차일 다음이 평범이고 그 다음이 약한 개자식이고 그 다음이 신이 대충 알아서 하겠지야. 왜 기준이 그냥 평범 차, 아 최애차일. 그래도 평범. 마음대로 올리지 마세요. 마음대로 올리지 마세요. 진짜 이거 올라가야 돼. 아 하지 마세요. 차에. 야 젊어. 젊었으면 좋겠어. 왜 엔데버가 차이냐면은 엔데버가 이제 아들한테 속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시민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차이로 등극이 됐습니다. 나이는 지가 잘하고 근데 멋있는 캐릭이야. 몰라 그냥 멋있었어. 나중에 막 아들한테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좋은 아빠로 다시 해주겠다 뭐 나를 용서해주겠니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. 그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랬다고. 개월이네. 느낌 여기 느낌 느낌 간식 이거 먹자. 뭐지? 뭘까? 길 앞잡이? 이거 정수표에서 봤어. 길 앞잡이. 깜짝 놀랐어. 나도 맞출 줄 몰랐는데.